북한이 어제 황해남도 장면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탄 두 발을 쐈다는 한미 판정치에 대해 북한도 같은 곳에서 지대지 전술탄도탄 두 발을 사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미사일 부대 관할 제11 화력습격 중대가 교육시범 사격을 진행한 결과 611.4km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와 목표섬 피도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당국은 어제 이어 현재까지 어떠한 재원도 산출 발표하지 못하면서 미사일 탐지 추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고질적인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했습니다. 북한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 본 과정에 맞춰 쏜 잠수함 전략순항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핵 사용은 곧 정권 종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과 관련한 대비 태세를 확인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략이라고 명시하며 핵 탑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합참 관계자는 소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단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